즐거운 시간 보내실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란 잎사귀 반쪽 마저 채색해 볼게요. 167번이고요. 측맥 옆을 진하게 칠해주면서 170번과 167번이 잘 섞이도록 칠해주고 있습니다. 잎사귀의 주름진 부분과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표현해주면서 채색해줍니다. 여러분, 편집된 부분이 있거든요. 화면에 있는 그림과 잘 비교해 가면서 채색해 주세요. 165번이고요. 165번도 진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 강하게 칠해 주면서 밑색과 잘 섞이도록 칠해 주었습니다. 잎사귀의 가장자리 부분도 강약을 주면서 칠해주세요.
주맥과 측맥 두껍게 표현된 분들은 165번으로 조금씩 줄여주세요. 도란 줄기 부분은 170번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170번으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165번입니다. 172번이고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170번입니다. 165번입니다. 165번으로요. 찢어진 잎사귀 부분 잘 정리해서 칠해줍니다. 다음은 157번이고요. 157번으로 어둡게 표현되어야 할 부분 칠해 주시고요. 두껍게 표현된 측맥과 주맥을 얇게 보이도록 정리해 줍니다.
165번으로 토란 줄기 부분 전체를 칠해줍니다. 157번으로 토란 줄기 부분 다시 한번 칠해주세요. 토란 잎사귀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정상 속도로는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영상 빨리 돌리기, 되돌리기, 일시정지 버튼 누르며 예쁘게 칠해보시길 바라고요. 칠하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엔 예쁜 꽃으로 만날 건데요. 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림 그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